사랑합시다. 부원여자중학교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오가 문법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상황이죠? 네, 학생들 모두 앉아있고, 선생님은 칠판에다 뭔가를 쓰다가, 박 심슨을 보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Bart Simpson, you're late. Go fill out the tardy slip. 자, 밑에 go fill out a tardy slip. 바로 이 tardy slip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tardy slip이 뭘까요? Bart Simpson, 너 늦었어. 가서 tardy slip 빨리 작성해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바로 tardy slip은 요겁니다. 위에 적혀 있죠? tardy slip. 먼저 날짜가 적혀 있고요. 19년 5월 1일 time. 시간이 적혀 있죠? 8시. 그 다음에 룸 넘버. 룸 넘버는 아마 어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선생님별로 교과별로 강의실이 이렇게 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처럼 여러분이 강의실을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학생 이름이 아마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었을 것 같고요. 이 학생은 was tardy for the following reasons. 다음 이유로 tardy. 이제 느낌이 오죠? 지각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admit students to class. 이 학생을 교실에 들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dmit 하면 허가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excused 하면 그 이유가 합당해서 용서가 된 거고요. inexcused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적어서 안된 거겠죠. 밑에는 어떤 이유에 대한 그런 판단을 선생님이 내리시나 봐요. 자, 그리고 밑에는 여기 서명을 해주는 사람이 되게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걸 담당하는 school authority, 그 학교 담당 책임자가 여기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은 어떤 이유로 늦었다라고 적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필기체는 아닌데 너무 흘려서 썼어요. Cows got out. 소가 도망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학생이 면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두 번째도 볼까요? Dear Mrs. Miller, Ray is so sick. Ray가 아픕니다. He cannot go to school. 학교에 오늘 못 가요. Ray's mom, Ray 엄마가. No homework, please. 숙제는 내주지 마세요. 근데 please 할때또 A도 빠졌죠. 그리고 글씨를 이렇게 삐뚤삐뚤 어른이 쓸까요? 아니죠. 딱 봐도 누가 쓴 걸까요, 이거는? 바로 Ray 본인이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한 거. 자, 탈리 슬립은 요즘에 이렇게 그 자동화 기기로 학생이 이렇게 바로 지문만 갖다 내면 이 학생이 몇번 지각을 했는지 몇번 탈리 했는지가 자동으로 시스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자, 그럼 아까 원래 우리가 봤던 밥 심슨 에피소드로 돌아가 볼까요? 자, 여기서 히는 바트 심슨입니다. 바트 심슨이 학교에 도착하다죠. get got gotten. 그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the class already began. 수업은 시작했다는데 이렇게 쓰면 already 수업이 바트 심슨이 학교에 교실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수업은 한창 진행 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요. The class had already begun. Begin, began, begun. 바로 과거분사죠. 그래서 had PP 형태를 씁니다. 자, 우리가 1학기 때 영어의 기본 시제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 속에 동사의 기본 시제, 현재, 과거, 미래, 그 다음에 1학기 때 배웠었죠?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그리고 과거 완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방금 읽었던 과거 완료 시제가 방금 여러분이 봤던 had, begun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부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현재 완료 시제는 바로 여기 오늘을 기점으로 today,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태가 지속됐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나타내는 말을 할때 대표적으로 쓰였던 시제였죠. 자,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일어난 일은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 동안 쭉 인천에 살아오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라고 할 때, I have lived in Incheon for 15 years 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과거 완료 시제는 말 그대로 과거 완료니까요.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점, 그리고 그보다 더 과거, 더 이전의 일과 그리고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점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에 입학했던 거는 과거죠. 여러분 지금 3학년이니까 무려 2년 전의 일입니다. 자, 그런 과거의 시점을 기준을 해서 그거보다 더 과거. 예를 들어서 중학교 입학하기 전, 그 이전에 10년 동안 태권도를 배웠다라고 하려면, 그쵸? 그때는 현재 완료 시제 쓰면 안 되겠죠? 더먼 과거부터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일어난 일은, 네, 과거 완료를 씁니다. 현재 완료는 아까 have PP였죠? 여기서는 had PP를 씁니다. have의 과거형은 어떻게 쓰죠? 네, 바로 헤드죠. 그래서 헤드 learned 태권도 for 10 years. 자, 그래서 아까 원래 그림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바트 심슨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때도 과거죠. got. 그쵸? get, got, gotten. 그쵸? 근데 수업은 벌써 시작했죠. 바트 심슨이 학교에 도착했던 거는 과거지만 수업은 그 전에 벌써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헤드 PP 그 형태 had already begun을 써야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처럼 먼저 일어난 일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I'm sorry, I lost the book you had lent me. 자, lend, lent, lent인데요. 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borrow 하면 내가 빌리는 거고요. lend 하면 누가 나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자, 미안해 라는 뜻입니다. 미안해 이 문장은 그냥 앞에 말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뒷 문장 한번 볼까요? I lost the book. 나 책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거니까 이미 과거죠.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었죠? You had lent me. 나에게 빌려줬던 책이죠. 잃어버린 거보다 이게 빌려줬던 게 훨씬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때는 헤드렌트가 먼저 일어난 일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실까요? He had already left when I returned home. When I returned home.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죠? 벌써 떠나고 없었어요. He had already left. 자, 여기서는 그럼 어떤 동사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야 될까요? 네, 바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동사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Jake told me. 제이크는 나에게 말했어요. That he had met a lady. 한 여자를 만났다고. Lady. 한 여성을 만났다고. 자, 말한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만난 게 먼저일까요? 자, 만난 것을 나에게 말했으니까 had met가 먼저 일어난 일이죠. 역시 had PP,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고요. 자, 3번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You lost the bag that I had bought you a week ago. You lost the bag that I had bought you a week ago. 너는 그 가방을 잃어버린 거야? 라는 뜻입니다. 넌 가방을 잃어버렸어. Lose, lost, lost.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근데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이었죠? 일주일 전에, a week ago, 일주일 전에 내가 너에게 사줬던, 자, 가방을 사준 게 먼저겠죠. 그래야지 가방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도 당연히 헤드 PP가 쓰인 게 먼저 일어난 일이 됩니다. 자, 과거 완료 시제는 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제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오만과 편견 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BBC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제인 오스틴이라는 여성 작가,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자, 오만과 편견,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Pride and Prejudice. Pride 하면 원래 자존심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여기서는 오만으로 번역이 됐고요. And Prejudice. Prejudice는 뭐죠? 편견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인데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꼭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강조하는 말을 다르게 하여 쓰고 싶어요. 제인 오스틴, 작가죠. 제인 오스틴은 wrote, 썼다. Pride and Prejudice, 오만과 편견을 in 1813, 1813년에 썼다. 자, 그러면 지금 빨간색, 초록색, 그다음에 무슨 색이죠? 나무색, 나무색 맞나요? 아니면 흑색? 자, 이렇게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세 가지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강조를 하면 될까요? 제인 오스틴을 먼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Pride and Prejudice를 1813년에 쓴 사람은 바로 제인 오스틴이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강조하면 되겠죠.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It was Jane Austen that 영어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먼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It was Jane Austen, Jane Austen이에요. 이런 뜻이죠. That wrote Pride and Prejudice in 1813. 1813년에 오만과 편견을 쓴 거는 제인 오스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Pride and Prejudice를 강조하고 싶어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It was Pride and Prejudice that Jane Austen wrote in 1813. 자, 마찬가지로 It was that 사이에 Pride and Prejudice 여러분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오고요. 나머지 문장은 순서대로 그대로 썼어요. 원래 문장과 바뀐 게 없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볼까요? 1813년을 강조하고 싶어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자, 답을 공유하겠습니다. It was in 1813 that Jane Austen wrote Pride and Prejudice. 자, 쉽게 완성할 수 있죠. 1813년이었습니다. 제인 오스틴이 Pride and Prejudice를 쓴 것은 바로 It was that 구문입니다. 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It is 여기 사이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문장을 배열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가 가장 사랑한 것은 바로 문학이었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죠? It was literature. 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먼저 전달해야 되겠죠. That he loved most. 문학이었다. 그가 가장 사랑한 것은. 확실히 강조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바로 몇달 후였다. 아까, 여러분, 교과서 본문에서 같이 봤었던 문장 기억나시죠? 몇달 후였다. 너무 안타깝게도 윤동주 시인과 그의 사촌인 송문규 두 분이 독립을 보지 못하고 옥중에서 돌아가시죠. 자, 그때 그 시기를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쓰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It was just를 넣으니까 더 강조가 되죠. 단지, 막, 뭐 이런 뜻입니다. 겨우, 이런 뜻이죠. 겨우 몇달 후였다. That Korea achieved independence from Japan.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어낸 것은. 자, 여기까지 5과의 중요한 문법 두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